청도 대남병원을 제외하고도 경북에선 확진자가 34명 또 늘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음압병실 대신 도립의료원 일반병실을 격리병실로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자택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확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안동과 의성의 신자 16명이 순차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아침부터입니다. 그러나 만 하루가 지나도록 입원할 병실이 없어 자택에 대기 중입니다. 성지순례 신자들보다 앞서 확진된 군의군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최근 확진자 31명의 병원 배정이 길게는 30시간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부터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 늦게까지도 이분은 좀 빨리 좀 후송을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경상북도는 안동, 김천, 포항의료원에 기존 환자를 퇴원시켜 병실을 확보하려 했지만 만성 질환자가 많은 공공병원 특성상 옮겨갈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안동의료원은 초기에 확보한 병상 8개를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에게 배정해 정작 담당 지역인 경북 북부의 환자를 제때 입원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8일까지 100%를 소개하여 총 210병실 823병을 확보하여 한 분의 확진자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북 전체 확진자의 93%인 148명은 대남병원, 신천지교회, 성지순례단 등 주요 역학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나온 경주, 여대생이 감염된 상주, 공장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 등 10건은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주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 구미공장은 화요일까지 공장을 부분 폐쇄하고 작업장 위치별로 직원 600여 명은 2주간, 900명은 일주일 동안 자택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1,000명에 대해 기숙사 격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도내 24개 대학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